하죠. 소화 보도록 하죠. 2학년 과학 소화.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세포로 흡수될 수 있는 작은 크기로 분해하는 게 소화예요. 소화는 기계적 소화가 있고요, 화학적 소화가 있어요. 음식물의 크기를 작게 만들거나 소화액과 음식물을 섞는 등의 소화작용이에요. 기계적 소화는 턱과 이에 씹는 운동, 저작 운동이라고 해요. 적어놓지? 저작 운동. 소화관의 분절 운동, 꿈틀 운동. 분절 운동은 섞는 거예요, 섞는 거. 소화액을 섞는 거가 분절 운동. 꿈틀 운동은 꿈틀꿈틀하면 음식물이 밑으로 이동하겠죠? 이게 저작 운동, 분절 운동, 꿈틀 운동은 다 뭐예요? 기계적 소화예요. 기계적 소화. 지금 얘기했던 건 기계적 소화예요. 화학적 소화는 소화 효소가 등장해요. 소화 효소가 영양소를 분해해서 화학적으로 다른 물질이 되게 해요. 알겠죠? 소화 효소가 등장해요. 소화 기관을 보도록 합시다. 음식물의 소화에 관여하는 기관이 소화관. 음식물이 지나가면 소화가 일어나는 곳이 소화관이에요.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이렇게 가죠. 소화세문. 소화 효소가 포함된 소화액을 분비하는 곳이에요. 침샘, 소화 효소가 있는 거예요. 간, 쓸개, 이자. 간, 쓸개, 이자는 아까 음식물이 지나가지는 않지만 소화 효소가를 생성하는 곳이죠. 소화 효소 볼게요. 큰 영양소를 작은 크기로 분해하는 물질이에요. 주로 단백질로 구성돼요. 주로라는 말이 써있네요. 주로 단백질. 특정 온도에서 활발하게 작용해요. 각 소화 효소는 특정 영양소만 분해해요. 만능이 아니라 특정 영양소만. 특정 온도예요. 너무 높거나 낮으면 안 돼요. 근데 사람이 이 정도잖아요, 대충. 그지? 체온이. 그죠? 한 가지 더 있네요. 적당한 산성도에서 활발하게 작용한대.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네요. 소화 과정 볼게요. 여긴 입에, 1번, 입에서의 소화, 위에서의 소화, 소장에서의 소화, 대장에서의 소화, 뭐 이렇게 네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 음식물을 잘게 부숴요. 잘게 부수면 조각이 많으면 표면적이 증가하죠. 침과 더잘 닿겠죠. 그죠? 또 혀가 침을 골고루 묻혀줘요. 소화된 음식물은 식도가 어떻게? 꿈틀 운동이에요. 꿈틀 운동. 식도는 꿈틀 운동이에요. 식도의 꿈틀 운동. 침샘에서 분비되는 침 속에 뭐가 있어요? 아밀레이스. 그죠? 에 의해 녹말이 엿당으로, 녹말이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엿당으로 분해가 돼요. 녹말이 최초 소화되는 거예요. 밥을 오래 씹으면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돼서 단맛이 나는 이유는 그런 이유예요. 단맛이 나요. 침 속에 뭐가 있다고? 아밀레이스가 있다. 아밀레이스에서 녹말이 엿당으로. 위에서의 소화를 보도록 하자. 꿈틀 운동으로 음식물과 위액이 섞여요.
위에 아까 뭐예요? 식도도 뭐를 했어요? 꿈틀 운동했죠? 그죠? 식도가. 그다음에 위도 꿈틀 운동. 위액이 섞여요. 음식물이 소장으로 이동도 돼요. 꿈틀목을 운동으로 이동도 하고 섞여요. 위액에 의한 소화. 위샘에서 분비되는 위샘에서 그죠? 위액이 분비돼요. 위액 속에는 염산과 펩신이 들어있어요. 염산과 펩신. 단백질을 중간 산물로 분해하는 소화 효소예요. 단백질을 분해해요. 중간 산물 단백질로. 염산은 강한 산성으로 펩신의 작용을 도와요. 염산이 뭐라고? 펩신의 작용을 도와요. 세균을 죽여요. 음식물 속에 세균이 있는 걸 세균을 죽여요. 펩신의 작용을 돕고 음식물 속에 세균을 도와 죽여서 부패를 막아요. 펩신의 작용을 돕고 세균을 죽여요. 음식물 속에 있는. 소장 보도록 하죠. 분절 운동이에요. 분절 운동. 음식물과 소화액을 섞는 거라고 그랬죠. 분절 운동. 자, 그 옆에 소장은 분절 운동. 음식물과 소화액을 섞는 운동이 분절 운동이라고 그랬어. 그지? 분절 운동이 뭐라고? 여기 정의도 있네. 음식물과 소화액을 섞는 운동이 분절 운동이에요. 꿈틀 운동은 뭐라고? 이동시키는 거죠? 그죠? 꿈틀 운동은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동시키는 운동이. 소장은 분절 운동, 꿈틀 운동. 꿈틀 운동 아까 모두 돼 있어. 식도도 하고, 위도 하고, 소장도 하고 있네요. 그죠? 십이지장. 십이지장은 위와 연결된 소장의 앞부분이에요. 그냥 여기부터 다 소장인데 특히 여기서부터 요만큼 앞대가리는 뭐라고 그러는 거야? 십이지장이라고 그러는 거야. 알았죠? 응? 십이지장. 위와 연결된 소장의 앞부분. 성인 손가락 12개를 옆으로 늘어놓은 길이 요만큼. 몇 센치야? 성인 손가락 7cm? 75가 아닌데 옆으로? 옆으로 누르는 거야? 씨, 말이 어렵냐. 2cm? 응. 이렇게 하네. 그죠? 말이 안 되죠. 너무 길죠, 그러면. 그지? 그냥 대충 보세요. 중요치 않아요. 그죠? 아무튼 여기서부터 한요 정도를 십이지장이라고 그래요. 십이지장은 이자 쓸개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이자도 여기 연결되어 있고, 쓸개랑도 연결되어 있죠. 그죠? 맞아요? 연결되어 있다고 관이, 그지? 십이지장으로 뭐가 이자 쓸개랑 연결돼 있어서 이자액도 그다음에 쓸개즙도 십이지장으로 분비돼요. 알겠죠? 소화액과 소화 효소에 의한 소화, 3대 영양소가 모두 소화돼요. 최종 소화 산물로 보내될 거야. 소장이요, 소장. 다안 나와. 한번. 이자에게요.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녹말이
트립신에 의해서 아까 단백질이, 그지? 그 다음에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그죠? 지방이, 그지? 소화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해가 들어온 거야. 아까 위에서 중간산물 단백질이 돼 있었잖아요. 단백질이, 그지? 뭐에 의해서? 펩신에 의해서, 그죠? 맞죠? 그죠? 얘도 중간산물 단백질인데 더 작은 거예요. 그죠? 슬개즙, 간에서 생성돼요. 슬개즙은 슬개가 아니라 어디서? 슬개즙은 어디서 생성되는 거라고? 간에서. 슬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슬개에는 뭐예요? 저장만 하는 거예요. 저장. 슬개에 저장돼 있는 거예요. 알겠지? 슬개에는 저장. 슬개즙에는 소화효소는 없지만 지방덩어리를 작은 알갱이로 만드는 거예요. 뭐를 해요? 지방의 소화를 도와요. 지방의 소화를 도와요. 소화효소가 없다라는 거 알았죠? 알겠죠? 소장의 소화. 소장의 안쪽 벽에 상피세포에서 탄수화물 소화효소와 단백질 소화효소가 분배돼요. 탄수화물 소화효소, 단백질 소화효소. 쟤네, 소장의 탄수화물 소화효소, 소장의 단백질 소화효소가 분비된대요. 어디? 소장 안쪽 벽에, 소장에서. 그죠? 그래서 얘로 된다. 아까 엿당이 요거죠. 그죠? 그 다음에 중간 산물 단백질이 그지? 여기 이게 이어서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아까 여기 요거는 위에 있던 거 그지? 단백질 펩신에 의해서 중간산물 단백질 그지? 이어지죠. 그죠? 한 번에 써 있어도 봐야 돼요. 대장에서는 소화액이 분배되지 않아요. 영양소가 분해되지 않아요. 그거는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남은 찌꺼기에 물을 흡수해요. 대부분의 물은 소장에서 흡수되는데, 그죠? 남은, 그지? 남은 물을 흡수해요. 나머지는 대변으로 배출돼요.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게다 나왔네요. 그죠? 탄수화물은 맨 처음에 입에서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엿당으로 바꾸고, 소장에서, 그죠?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엿당으로 바꾸고 다시 그 다음에 소장의 탄수화물 소화효소로 포도당으로 바꾼다라는 거 이것도 읽어보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영양소의 흡수랑 이동을 볼게요. 영양소의 흡수. 소장의 융털에 의해서 흡수돼요. 소장의 안쪽 벽에는 주름이 많아요. 수많은 융털이 나 있어요. 영양소와 담는 표면적을 넓히, 표면적이 더 넓지 평평한 거다. 그죠? 응? 융털이 나 있으면 뭐요?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쓸줄 알아야 돼요. 표면적을 넓혀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요. 주름이 많고 융털이 많이 나 있으면 어떻게 돼? 표면적을 넓혀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요. 여기 안에 모세혈관이 있죠. 또 노란 거 보이죠? 암주관이라고 돼 있죠. 림프관에서 나왔고요. 모세혈관,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바이타민 B, 바이타민 C 등의 수용성 영양소. 그 다음에 암주과는 지방산, 모노글리세이드, 바이타민 A, 바이타민 D 등 지용성 영양소. 이거 외워야 되겠지? 수용성 영양소, 지용성 영양소 다 외워야 되겠죠. 수용성 영양소는 간을 거친 후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이동하고요. 지용성은 간을 거치지 않아요. 림프관을 따라 이동하다 정맥에서 혈액으로 합류하고 심장으로 이동합니다. 이거 좀잘좀